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무슨 질문을 받아들일까요? 채팅, 지금 일단은 저번에 멘토링에서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질문 혹은 내용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질문해주시면 그걸 좀 받아볼게요. 그리고 기왕이면 자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자기가 직접 질문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케이지 엔지니어님께서 대학원 인턴과 학부 연구생의 차이를 물어봐 주셨는데 만약에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목소리가 나오게끔 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질문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썰풀 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대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고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기 이름하고 내용 같은 거 미리미리 바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자기 너무 이거 궁금하다 그런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화면은 안 나와도 되니까 목소리 정도는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면은 하나하나씩 그럼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케이지 엔지니어님께서는 혹시 음소거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그냥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케이지 엔지니어님께서 대학원 인턴과 학부 연구생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학원 인턴이 결국 학부 연구생이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대학원 인턴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연구실에서 미리 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어느 정도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는 상태인데 학부 연구생도 사실은 학부생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하시는 그 인턴과 학부 연구생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버클리 있을 때도 언더그랫 인턴을 봤는데. 그러니까 학부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수업에 뭐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논문 지도 수업 이렇게 해서 뭐 사막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런 거를 학부 연구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부생으로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실제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뭐 1저자, 2저자라는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일을 도와주거나 그런 연구실을 생활하면서 이제 경험해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학부 연구생 또는 이제 undergrad research intern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대학원을 지원할 때 특히 미국 같은 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버클리에 undergrad intern이 있었고, 지금도 한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언더그레드 인턴을 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의 대학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한국은 4학년 학부를 나오고 나서 바로 석사를 가거나 혹은 박사를 하거나 아니면 석박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석사와 우리나라의 석박사 그리고 박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다 아실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기간, 석사는 2년을 하고 졸업을 하고, 박사는 뭐 5년에서 7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석박통합은 그거를 이제 석사랑 박사를 한꺼번에 묶기 때문에 좀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석사는 2년, 박사는 7년 걸린다고 치면은 석사 2년, 박사 5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석박통합을 해서 7년 걸릴 거를 6년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사를
따는데 필요한 이수학점이 있고 박사를 따는데 필요한 이수학점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따면은 중복이 되거나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합쳐가지고 이제 석박 통합으로 많이 뽑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석사 시스템은 리서치 오리엔티드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석사예요. 연구 중심의 석사라는 건 뭐냐면은 SCI 논문을 뭐 써야지 졸업이 되는 심지어 그런 어떤 석사 졸업 요건도 있는데 석사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있지만 수업은 어느 정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요소는 사실 이제 내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뭐 계산을 하거나 이론을 공부해서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졸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쨌든 석사도 마찬가지고 박사도 마찬가지고 연구가 중심적인 대학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석사는 이제 2년, 박사는 7년. 그리고 석박통합은 6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좀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석박통합이라고 이제 하는 과정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일단 교수님 입장에서 어차피 2년을 뽑고 걔네들을 다시 패서 5년으로 뽑을 바에야 그냥 한 번에 6년으로 뽑아서 자기가 이제 쭉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위원이라고 이제 군대를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석박통합에 한해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석사와 석박통합, 그리고 뭐, 박사가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석박통합이 좀더 인기가 많은 전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의 대학원생을 한 과에서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부분이 박사 또는 석박통합이고 석사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죠. 아마 거의 석사를 뽑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정말 뽑는 숫자가 적을 겁니다. 이제 뭐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오래 일할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나는 석사는 한국에서 하고 박사는 미국에서 할 거야 라고 해서 석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라? 석사 모집 요강을 보니까 박사에 비해서 뽑는 숫자가 너무 적네? 근데 대학원 유학을 갈 때는 기왕이면 좋은 대학원에 석사를 하는 게 좋아서 나도 기왕이면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로 가고 싶은데 석사가 적게 뽑으니까 석박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석사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가야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틀리다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전형 자체는 내가 석박통합으로 이 연구실에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어떤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전형으로 선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잘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는 지도 교수님도 계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해 하시는 지도 교수님도 계시는 거죠. 뭐가 맞냐 틀리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의 상황에 따라서 그건 어떤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석박 통합으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교수님과 미리 꼭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고 교수님한테 아예 말씀을 드리고 석사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석사로 고대를 들어가서 박사 유학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할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편하게라고 한다는 거는 무슨 대학원에서 교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지원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유학을 간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뭘 왜냐하면 추천서도 써주시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멘토가 돼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다르냐 미국도 여러 가지 대학원 전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 미국은 석사와 박사가 조금 포지셔닝이 달라요 석사는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은 리서치 중심이라고 했는데 연구 중심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석사는 수업 중심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석사를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 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학부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과목들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 학교 수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1년짜리 석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엔지니어링 관련 석사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뭐 멍,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서 MENG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막 1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빡세게 막네 과목, 네 과목, 네 과목, 네 과목, 네 과목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듣거나 뭐세 과목, 세 과목 이렇게 들어서 1년 안에 딱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석사 중에서는 논문을 써야지 졸업을 할수 있는 석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업만 들어도 되는 석사가 있고, 이때는 자기 논문이 필요가 없겠죠. 수업도 들어야 되지만 어느 연구실에 들어가서 석사 졸업 논문을 써야지 졸업을 할수 있는 석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형이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수업만 듣는 경우는 생각보다 1년 정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는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요약해서 말하면 한국은 수업보다는 연구 중심, 석사인 경우에. 미국은 연구보다는 수업 중심인 경우가 많고, 물론 세부적인 전형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이게 지향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대학원에서 많이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를 들어와서 박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미시간 주립대에 석사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박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버클리로 석사를 들어가서 박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왜냐면 석사가 박사보다는 좀더 들어오기 쉬우니까. 근데 그게 뭐 나쁜 전략은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이제 버클리 석사를 한 다음에 MIT로 뭐 박사를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를 바꾸게 됐을 때는 애매하게 한국의 이름 모르는 대학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추천서라든가 자기가 학력 자체가 좀더 이제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좀더 들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대 내에서 석사를 하고, 원래는 이게 연구 중심이 아니라 수업 중심인데, 혹은 뭐 연구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구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마침 또 나를 잘 봐주셔서 거기서 이제 RA 포지션을 주면서 이제 박사로 연결되는 뭐 이런 케이스도 간혹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를 보고 대학원 유학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석사 등록금이 사립은 정말 1년에 7만 불, 6만 불, 10만 불 이런데 생활비까지 합하면 거의 1년에 1억 들거든요. 1억이 드는데 이제 연구 중심의 석사 과정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2년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도합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를, 주립대를 간다고 해도 어쨌든 주립대는 자기가 인터내셔널 학생이면은 사립대와 거의 비슷하게 두 배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립 학생, 그러니까 그 주에 사는 사람보다 두 배를 내기 때문에 out of state tuition이라고 해서 그걸 또 따로 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등록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1년에 1억 정도 드는 상황인데 자기의 돈을 그만큼 들이면서까지 그런 불확실한 배팅에 내가 좀 걸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조금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본론에서 본론을 다시 또 넘어갔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undergrad intern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학생이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석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박 통합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예 바로 direct PhD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석박 통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석박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이렉트 PhD랑 똑같은 말인데, 미국에는 아예 이제 석사 전형이 있고 박사 전형이 있고 석박 통합 전형이 이제 꼭 다이렉트 PhD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석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 PhD로 가기 때문에 학부 시절 동안 내가 좋은 대학원의 다이렉트 PhD, 즉 박사 과정으로의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구 실적이 필요해요. 내가 논문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굳이 논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연구를 했었어요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언더그레지 할때 교수님, 수업 들었던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이런 학생이고 이런 점수를 받았고 나는 이걸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네가 마침 그 연구를 하네? 나 일을 좀 해보고 싶어.
나좀 뽑아줄래?이런식으로이제요청을하죠.그럼지도교수입장에서는사실은대학원생을지도하는교수님이지만그와동시에또학부생들을지도하는교수님이시고그리고교수님은더크게나아가서교육자이기때문에그런학부연구생을되게환영하시는분들이많으실거예요.되게적극적으로그런학부연구생을뽑으려고하시고그런친구들을가르치려고하시는훌륭하신선생님들이많기때문에그리고또한대학원생도이제자기가꼭누군가를이제자기가해야될일을누군가한테시키고이런얘기가아니라자기가아는거를또남들에게지도해보는과정이라는거를경험해봐야될필요가있거든요.그러니까항상지도교수님즉교수님도언제옛날에는포스닥이었고그전에는박사과정생이었고그전에는학부생이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럼그교수님의어떤포지션까지올라가기위해서각각단계에서뭔가의역할을계속하면서그포지션을위한준비를해봤을거아니에요.그렇죠?교수님이실제로실험을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이제는어떤리서치매니저의역할로서어떤뭐간부또는어떤리더의역할을하게되기대야언젠가는리더의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자기가아는지식을친구들또는후배들한테그거를전달해줄수있는능력도길러야되는필요성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대학원생을위해서도그런것들을경험해볼수있다는측면에서되게도움이많이되고교육자인교수님의측면에서도그런학부연구생은많이받을수록좋은거죠.그래서이제어쨌든한국은석사를나오고박사를가야되고혹은아니면요즘같이그냥석박통합을가야되고뭐이런과정이있었는데옛날요즘은이제석박통합이너무많아져서그러진않았지만옛날뭐10년전만하더라도석사를무조건한다음에박사를가야되고이런어떤분위기가있었기때문에학부연구생이라는거에대한중요성이그렇게많지않았지만요즘같이석박통합이많아지거나미국과같이 Direct PhD 라는과정이확실하게자리잡고있는상황에서학부생이이제더이상석사를지원한다음에박사로갈필요가없이바로그냥학부를졸업한다음에바로박사를지원해야되는상황에서는자기가좋은연구실적을가져야되는것이어떤스펙이되는거고그런스펙을기르기위해서는이제 Undergrad Research Intern 을하게되는거죠.그래서이제학부연구생이라든가 Research Intern 이라는거는거의이제비슷한표현으로생각이되고요.제가혹시라도답변이부족했거나그런취지가아니었다면그 KG 엔지니어님께서다시한번채팅창에다가질문을올려주셨으면좋겠고요.